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이랍니다. 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답니다. 저희 아들을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아들아 하고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아들아! 안녕하세요. 네, 아들치고 꽤 예쁜 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박수치는 우리 청년부들 너무 많이 모였는데요. 저는 디모데랍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저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고요. 저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었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전해주셨던 다윗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조그마한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진짜 대단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됐어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멋진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왜요? 외모 때문 대머리 얘기라기보다는 네, 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들 때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했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디모데를 저의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었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가 가진 게 뭔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신실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말 잘하죠? 바로 제 믿음의 아들 이 정도 수준은 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한 디모데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꿈이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꿈 말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빨리 가서 더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요점을 팍팍팍팍 알려주고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꽉 껴안아주는 그러한 꿈 말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바로 디모데가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모든 게요 바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전해주셨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바울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바울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제일 제일 감사드려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거랍니다. 맞아요. 여기에도요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손을 들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고마워요. 네. 또 어디?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우리 그 믿음을 찾아서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열심히 찾아갑시다. 네. 여기는 어디지?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 진정으로 처음인 것 같아. 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 어디 왜 나를 아는 척하는 것 같지? 이렇게 나를 우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소개해주자. 띄워주세요. 나는 글쓰기 기술자 히어. 나는 탬버린 기술자 제이예요. 탬버린 기술자? 탬버린 기술자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거야? 바로 나는 탬버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탬버린은 말이야 이렇게 조그만 원반 두 개가 이 탬버린 틀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원래 가죽을 붙이고 이 안에 방울을 달아서 만들었었다고. 탬버린 글로 배웠나 봐. 아유 뭐 탬버린 기술자 별거 없네.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 좀 더 해봐봐. 야, 너 대단하다. 그치. 너 탬버린과 제이가 한 몸이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손목의 각도와 스낵과 스피드까지 디테일 있게 연습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난 이 탬버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탬버린 기술자라고. 근데 희영 너는 글쓰기 기술자라면서? 그럼, 바로
글쓰기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어떠한 법칙에 딱 맞춰가지고 언제 흉아, 누가 어떻게 너 글쓰기를 글로 배웠나봐. 하나도 재미없어. 이 무슨 소리, 이렇게 섭섭한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 속에 내 마음을 아주 남았다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안 달라붙는 것 같은데 달라붙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는 그러한 글쓰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글도 많이 많이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렇구나. 근데 희영아, 너 예수님께서도 기술자라는 거 알고 있어? 예수님이 기술자라고? 무슨 기술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기술자지. 그래 맞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적허적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기술자가 되기로 했어.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말씀 기술자도 될 거야. 나는 감사 잘하는 감사 기술자가 될 거라고. 나는 기도하는 기도 기술자도 될 거야. 이거 다 하려면 엄청 바쁘겠다 우리.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빠도 좋다고. 맞아.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러 가볼까? 좋아. 훈련하러 출발하자고.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시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혹시 예수님이세요? 아 아니세요? 오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나요? 저는 넘침이랍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넘치게 많이 많이 배웠다고요. 열 가지 계명 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열 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넘친다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그런데 넘침이 또 넘치는 게 뭐가 있나요? 아 저는요. 돈이 넘쳐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이 넘쳐요. 넘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나요 오늘? 제가 자랑이 넘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까먹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더 뭐를 해야 되죠? 어릴 때부터 착한 일도 넘치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넘침이 당신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부족한 게 있다고요? 뭐요? 그건 당신이 가진 것을 팔아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요. 무서운 소리 하신다. 아니 제가 이거를 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많이 했다고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래도 진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찰? 짜잔. 갑자기? 넘침이 혹시 눈앞에 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나요? 맞아요. 저 불안해요. 네. 넘침이 혹시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돈만 생각해요. 진단 결과 당신은 저 큰일 난 건가요? 바로 돈을 섬기고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 하나님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돈을 섬긴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해요. 나 돈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이 돈을 모으는 거에 저 되게 마음을 더 쏟기는 한 것 같아요. 넘침이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빛말이에요. 당신이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은 밝게 빛이 날 거예요. 이걸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흘려보내면 이렇게 밝은 빛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흘려보내면 생명도 살아나고 그쵸. 빛도 생기고 웃음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좀 진단 좀 한번 해봐보세요. 콩닥콩닥콩닥 살아있는 소리가 나네요. 들리죠? 저 불안한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더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넘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생명을 살리러 같이 가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함께 힘차게 가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친구의 이름을 불러볼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친구야 나와라 하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이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이라 행복합니다. 행복아, 너는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너 독일어 아베 체 대까지밖에 모른다면서?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어도 못하면 불편하고 힘들지 않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에 있는지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한데? 누구랑 같이 있느냐 하는 거지. 그럼 넌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언제 행복해?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 아주 디테일하게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돈가스를 먹을 때 너무 행복해. 엄마가 너무 돈가스 진짜 잘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언제 또 행복해? 또 언제 행복하냐면 바로 엄마 아빠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할 때도 행복하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내 생일 파티를 엄마 아빠가 준비하셨더라고. 케이크는 생크림으로 할지 초코로 할지, 선물은 예쁜 옷을 할지 아니면 재미있는 책을 할지,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세세하게 아주 준비하셨어. 그렇게 준비된 그 생일 파티는 정말 정말 행복했다고. 정말 대단한데? 나도 딸이 있어서 그 딸 생일 파티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곤 했지. 딸이 있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제이야, 넌 언제 행복해?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언제나 함께 있는 그분 누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나는 깜깜함이 무서워. 그래서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을 물러가게 해주셨다고. 우와, 또? 또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정말 겁이 나고 떨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큰 소리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셨지. 그래서 나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린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행복아, 너 그거 아니? 그거 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단 거야.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하시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 있다고. 이야, 너 하나님이랑 같이 한 행복 이야기할 때 표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도 그 행복 이야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얼굴만 봐도 알고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행복 이야기가 아주 아주 가득할 거라고.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 그래, 우리 저기로 한번 가보자. 그래, 함께 출발!